저는 SFTA 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강태수 부장이라고 합니다. 바인텍 소속으로 교육생들의 이론 수업과 실습 교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SFTA는 국내 반도체 후급 인력의 부족에 대응해서 체계적으로 교육 양성하기에 설립된 국내 유일한 반도체 정밀 배관 기술 교육기관입니다. 계속 이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배관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게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어서 삼성전자 반도체 8개 협력사들이 모여서 설립을 하게 되었고 파인텍이 주관사가 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반도체 배관이 이제 메인 설비들을 돌리기 위해서 연결하는 배관인데 쉽게 설명해서 사람으로 따지면 혈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혈관을 이어주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죠. 교육센터 설립할 때 우리나라에 있는 반도체 배관사들이 4천 명 정도 됩니다. 필요한 배관사가 6천 명 정도 됩니다. 반도체 회사들이 이제 프로젝트 할 때마다 이제 매우 부족한 거예요. 이 반도체에 들어온 역사가 짧기 때문에 기준을 명확하게 뭐 위에서 가르쳐주는 게 폭이 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배우지 못한 상태에서 본인이 겪어가면서 커야 되는 경향이 되게 심하죠. 이제 여기 교육센터에서 그 기준을 확립시켜서 신입 배관사 양성을 시켜서 이제 현장에 투입을 하기 위해서 교육센터를 만든 겁니다. 보통 저희가 70일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현재까지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삼성전자 1차 협력사가 있고 2차 협력사 그쪽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아유. 네, 안녕하세요. SFTA가 설립되고 난 다음에 1기로 수료한 라승민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같이 한번 교육센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시죠. 교육 수료 후에 삼성전자 고덕 캠퍼스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메인 설비를 이제 담당하고 기술인들을 관리하고 감독하고 있는 공사 관리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얼마 만에 여기 다시 온 거냐? 저 거의 한 4년 만에 왔죠. 어? 안녕하십니까? 오, 오래간만이네? 반갑습니다. 네가 잘할 기야, 우리가. 너 따라 또 잘할 거 아니야, 그지? 간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왜냐면 저는 아무런 반도체 분야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여기서 배운 2, 3개월에 배운 그 지식만을 가지고 현장에서는 쉽게 제가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흡사하게 현장이랑 똑같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쓰던 거를 삼성에서 무상으로 지원받아서 그 설비를 이용해서 이제 후급 연습을 하는 겁니다. 상생의 목적이 가장 큽니다. 우수한 배관사를 양성하는 거고 삼성에서는 그 우수한 배관사를 현장에서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게 가장 큽니다. 교육받는 배관사 입장에서는 바로 투입하자마자 할 수 없는 일들을 여기서는 무상으로 교육을 받으면서 수많은 배관들을 실제로 제작을 해보고 만들어 보니까 사실 그만한 값어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설비들이 주변에 너무 많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여기서 미리 연습을 해볼 수 있다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때는 저거 바깥에서 구경도 못했어요. 그렇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SFTA 22-1기 33살 권진환입니다. 식품회사에서 한 10년 동안 근무하면서 좀 더 새롭고 도전적인 일을 좀 더 해보고 싶기도 해서 현장에 대한 좀 갈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반도체 쪽에 또 좀 더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성도 있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전문적인 기술을 배우고 더군다나 이제 지원까지 또 덤으로 해주시니까 이건 굉장히 좀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이 됐었습니다. 실제 현장과 비슷하게 고가의 장비들과 시설들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곳은 여기 SFT밖에 없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많이들 지원해 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 수료생들이 나가다 보니까 그런 소리가 가끔 들리거든요. 이제 일을 참 잘한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에 참 그 작은 그 감동을 느끼고 있습니다. 반도체 시공 분야에서 누구나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돼서 우주선이나 이런 데 좀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